이재필 전문가가 지금 하나 에우로 서피스 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27% 수익을 챙겨줬는데요. 이거 진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.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먼저 히든카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예전부터 이 월요일 야인시대 그때도 야인시대 있을 때 이때도 금산 전문가님하고 했는데요. 시청률이 가장 좋았었습니다. 가장 좋았던 이유가 따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이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뭐 시작할 때 그때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건 없었죠. 자,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빨리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근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1차론 목표가로 뭐 13만 5천 원 이 정도 지난주에 제시해 드렸었는데요. 자,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 좀 더 지금 뭐 올랐는데 내일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저 쫓아가는 매매 정말 싫어합니다. 자,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내일 뭐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뭐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뭐 정리하고 나머지 그 절반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그때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. 자, 일단 뭐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보면 우주 항공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향후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기업이니까요. 뭐 적당하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오르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서 좀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. 좀 떨어지면 절반 매도했던 걸로 그때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. 자, 현재 상황에서는 이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좀 잘 좀 대응하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오늘 또 히든카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자,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재건 제2의 마샬 플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마샬 플랜이란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쪽이 워낙 피폐해지니까 미국 주도로 해서 유럽 쪽을 이렇게 재건시킨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자, 근데 저 규모가 지금 1250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보고 있죠. 자, 이게 재건에 관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독일하고 일본, 폴란드 같은 나라들, 뭐 대표적으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갖다 준 그런 기업이죠.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큰 고객이기도 하고요. 자, 이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참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저거 컨소시엄 구성을 해도 1250조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무궁무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뭐 그냥 별로 상관도 없고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. 자, 종목별로 요모조모 한번 따져보고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오늘 준비한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, 저 재건 관련 종목 6장은 히든카드 뒤집어 주시고요. 자, 요 종목들입니다. 첫 번째로는 히림,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. 자, 현대로템은 왜 재건 관련주로 들어가냐 하면요. 우크라이나에 그 전동차 차량 있죠. 그거를 납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키우에서 전쟁 초기에 사람들 이렇게 피난하는데 이 현대로템에서 뭐 상당히 도망 안 가고 그 직원들이 남아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피난을 도왔다라는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TYN 같은 경우도 농기계 관련주인데 저게 웬 재건?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작년 올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자발적으로 농기계를 지원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. 뭐 저런 것들은 실적도 되는 종목들이죠. 그래서 또 가장 좀 고마운 사람들이 누굽니까? 내가 어려웠을 때
그럴 때 날 도와준 사람, 이런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죠. 자발적으로 도와준 사람들. TIM이 아마 그런 경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삼부토건 같은 종목도 있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좀 마리우폴시하고 뭐 이르핀시하고 이쪽에 뭐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저게 정치 테마 쪽으로도 지금 과거에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엮였는데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엮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, 아무래도 그런 끼가 좀 발생된 것 같아요. 끼가 합쳐서 발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보시면 될 거고, 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요거는 전력망 구축,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직접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사업을 했던 기업이에요. 키우에서 그 오데사 이 길 저 고속도로 이거를 직접 감리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. 근데 일하던 중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. 자, 저 중에 오늘 히든 카드는 히림입니다. 자, 히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아, 그 전에 뭐 삼부토건이나 다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히림을 보게 되면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. 거의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기가 굉장히 좋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자, 뭐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삐죽 이렇게 올랐다가 삐죽 올랐다가 지금은 계속 잠잠한 구간 옆으로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근데 이 히림은 뭐 중동 쪽에 뭐 건설 설계 용역을 수주한 이력도 있고요. 카타르나 뭐 저 UAE 이런 쪽에서도 수주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또 뭐 네옴시티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. 자, 현 정권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. 과거에 그 코바나 컨텐츠 우리 시청자님 아실 겁니다. 자,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.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선거 전부터 막 되게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는데, 자,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뭐 저 중동 쪽 참여를 했다라면 분명히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뭐 좀 현재 올해 들어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자, 실적 부분 간략하게 짚어보면, 자,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는 영업이익 기준 100억 정도는 벌었어요. 근데 시가총액이 1275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끼는 여러분들 뭐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는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잠잠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남들이 다 관심 가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종목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. 자, 요거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고요.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일단 뭐 저 그렇게 크게 잡진 않겠습니다. 근데 뭐 만약에 저까지 가면 다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. 1차 목표가 11,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8,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